안전 다 모여라. 이곳은 안전 파라다이스. 위기 탈출 넘버 원. 자, 오늘의 특별 MC는 유채영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2004년 9월에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기쁨이는 뭐가 그리 급한지 엄마 얼굴도 본청만 척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큰 키를 가진 기쁨이의 꿈은 바로 세계 최고의 슈퍼모델이 되는 것. 엄마는 한창 클 나이에 벌써부터 체중에 신경을 쓰는 기쁨이가 항상 염려스러운데. 기쁨아, 모델 되는 것도 다 좋은데 간식 좀 먹고 해, 응? 엄마, 일주일 새 500g이나 쪘어. 오. 당분간 간식 안 먹을 거야. 그램 때는 먹어야 되는데. 저기, 그럼 우유라도 좀 마셔. 우유는 괜찮죠? 응? 그렇죠. 그래도 우유는 받아드는 기쁨이. 야, 그럼요, 키가 더 커야 되니까. 뭐든 잘 먹어야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지는 거야. 맞아, 맞아. 너 저번에 성장 검사하러 갔을 때 골밀도가 약하다는 소리 들었지?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칼슘제와 우유만큼은 빼놓지 않고 먹어왔던 것. 그날 오후, 다이어트는 물론 키 크는 데 좋다는 줄넘기를 들고 집 앞 공원에 나온 기쁨이. 아, 줄넘기 키 큰 데도 좋고. 이미 또래들보다 한 뼘은 더 컸지만 모델이 되려면 적어도 170cm는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평소 줄넘기를 빼놓지 않고 하던 기쁨이. 그런데 30분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던 그때. 뭐야? 아!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마는데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만큼 무릎에 심한 통증이 찾아온 것. 결국 하던 운동도 멈추고 집에 돌아온 기쁨이. 그 모습을 본 엄마도 화들짝 놀라는데. 기쁨아, 왜 그래? 줄넘기 하다 넘어졌어? 아, 아니. 줄넘기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아유, 조심 좀 하지. 잠깐 있어봐. 엄마 파스 갖고 올게. 계속되는 무릎의 통증. 하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큰 부상도 없었기에 그저 근육이 놀란 거라 생각한 엄마. 엄마, 차가워. 엄살 피지 마. 아유, 좀 조심하지 그랬어. 그렇게 파스를 뿌리고 나니 통증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 갈 시간이 다 된 것도 모르는지 스트레칭이 한창일 기쁨이. 아, 열심히 한다. 최기쁨, 학교 안 가고 뭐해? 엄마, 나 지금 잘 왔어. 나 다리 좀 잡아줘. 스트레칭도 모자라 이번엔 물구나무를 선다고 야단인데. 야, 아직 기특하다 근데. 딱 근육이에요. 네. 꿈을, 꿈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와. 셋? 굉장히 열심히 학교 간 거고 물구나무. 학교 가셔. 이렇게 하면 왔어요. 키도 크고 좋대? 오호. 아무튼 못 살아 우리 딸. 그렇게 키 크는 운동이라면 밤낮 뭐든 가리지 않고 해온 기쁨이. 엄청 기네. 근데 지금 몇 시야? 학교 8시? 정말? 이러다가 오늘도 지각. 시간을 확인하곤 조급해진 마음에 황급히 다리를 내려놓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된 키 크기 전쟁. 오늘도 한바탕 소동을 부린 뒤에 집을 나서는 기쁨이. 네, 6학년 친구 정말 크네요. 그런데 현관에서 고작 몇 발짝을 떼기가 무섭게 또다시 통증이 밀려온 것. 왜 그래 기쁨아? 자꾸 왜 이러지? 안 되겠다. 들어가자. 결국 학교에 가는 것도 미룬 채 그 길로 정형외과를 찾았고 모델이 꾸민 기쁨에겐 더없이 충격적인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는데. 무릎의 성장판이 손상됐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한편 2001년 가을 친구들에 비해 작은 키가 콤플렉스인 14살 환희는 공부보다 농구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는 잘 알려진 대로 농구가 키 크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 때문. 이번엔 내가 이길걸. 각오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러나 번번이 골대 앞에서 키가 큰 친구에게 가로막히고. 이렇게 나가네.
아, 진짜 자존심 상하네. 얼마 못 가 두 사람의 키 차이만큼이나 점수차가 벌어지게 된 것. 환희는 그럴수록 필승의 의지를 불태워보지만 그러나 역시 키 차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결국 오기가 발동한 환희는 그렇게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고군분투하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만은 환희. 야, 왜 그래? 다친 거 아니야? 아니야, 계속해. 야, 그만해. 넌 나한테 안 돼. 아, 속상해. 그리고 밀려오는 통증. 더불어 환희는 패배의 쓴맛까지 맛봐야 했고. 그렇게 피 죽어 집으로 돌아온 환희. 이럴 때면 작은 키가 더욱 속상하기만 한 환희. 갈증이 날 때도 물 대신 우유를 마실 정도로 환희의 관심사는 오로지 키가 크는 것. 아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엄마도 아빠도 다 크고 키 클 때 제일 좋다는 농구도 매일 하고 우유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 말이야. 엄마에게 투정을 늘어놓던 그때 또다시 당기고 아파오는 환희의 한쪽 다리. 환희야, 왜? 다리가 자꾸 쑤시네. 아, 저번에 얘 쑤실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할 수 없어? 저럴 수 있나? 잠깐만. 갑자기 할아버지 톤인데. 네. 매일 농구를 하다 보면 더러 아프고 쑤시기도 했는데. 성장통인가 보네. 원래 한창 클 때 무리하면 그래. 그렇죠. 저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죠. 성장통? 그럼 키 크려고 아픈 거야? 저렇게 칭찬하는. 통증은 가시지 않았지만 키가 크려는 신호일 거란 엄마의 말에 환희는 내심 좋아하는데. 그 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의 신발을 빨려던 엄마. 아,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런데 뭔가를 발견하고 놀라는데.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희한하게도 한쪽 신발만 심하게 닳아있던 것. 어이, 저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엄마는 거실에 앉아있던 환희를 일으켜 세우고 아들의 몸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지의 허리선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심지어 걸음걸이도 뒤뚱뒤뚱 몰라보기 이상해진 것. 환희 역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정형외과를 찾았고 오른쪽 무릎의 성장판이 손상된 채 굳었네요. 어이구야. 안타깝지만 오. 오른쪽 다리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와. 네? 한창 자랄 나이에 성장판이 손상돼 성장이 멈췄다는 충격적인 진단.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성장판은 세포 분열을 일으켜 키를 크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무릎, 발목, 팔, 어깨, 척추 등 각 관절의 양 끝에 위치한 물렁뼈 부분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손에 있는 성장판 사진인데요. 화면 왼쪽과 같이 열려있던 성장판이 점차 단단한 뼈로 바뀌며 뼈의 길이를 늘려주고 성장이 끝나게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다치게 되는 겁니다.